남해 지역 숙원 사업인 남해여수 해저 터널이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죠. 수십 년에 걸친 추진 끝에 어렵게 확정된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살펴봅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부터 두 곳을 잇는 도로 개설이 추진돼 온 남해와 여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계획이 수차례 발목을 잡혔는데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지난 2021년 이를 통과했습니다. 남해 군민은 이제 30분 거리 안에 공항과 KTX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남해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타 통과는 큰 성과였지만 동시에 많은 과제도 나왔습니다. 덩치가 큰 여수시에 남해 생활권이 흡수당하는 것 아니냐는 빨대 효과 우려가 나오기도 했고, 해저 터널로 이어지는 국도 77호선 노선이 변경된다는 소식에 지역에서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역 개발이 필수 요소인 도로망 개선이 또다시 미뤄지고 장기 방치될 수 있다는 현 상황에서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이 사태에 대한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다 소상히 밝혀 국토부는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해저 터널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 밝혔지만 아직 본격적인 굴착 공사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착공 지연과는 별개로 사업을 위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돼 있어 준공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금년 예산, 내년 예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저 터널이 애초에 생각했던 계획보다 뭐 늦어지거나 차질을 빚는 그런 상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후 또 다른 환경 평가나 토지 보상 등 행정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절차가 무리 없이 마무리되고 도로 구역 결정 고시까지 완료되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 어느 정도 변수로 시기적 차이가 생기더라도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